저도 힘들었어요, 많이. 이 내구조를 그리면 80%가 다이어트일 정도로 정말 20kg 정도 빼다 보니까 허리 선이 생기고 골반 라인이 생기고 30년 동안 모르고 있던 뼈들이 나왔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몸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화이팅! 체계적인 50일 운동 루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꼭 아셔야 될 필수 이론 지식을 습득하시고 카페를 통해 다이어트를 함께 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이어나가신다면 이번에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클릭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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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화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 뱃살 엔딩 투데이입니다. 자, 원데이에서 투데이로 넘어올 때 반드시 그 동작을 이해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투데이 동작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작,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요. 발을 크로스로 점프할 거예요. 원, 투, 원, 투. 뒤꿈치 떼야 돼요. 자, 두 번째 하이 플랭크, 엎드린 자세에서 버티는 건데 뭐 당연하죠. 머리 뒤에서부터 가슴, 등, 엉덩이, 뒤꿈치까지가 완전하게 일자 상태에서 이쁘게 버텨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동작이요. 발을 일반적인 한 걸음 스탠스로 두신 다음에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일단 부과해 주시고요. 가슴을 열고 한 손을 이렇게 쓱 내려가 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동작은 세 번째 동작에서 바로 세팅된 발 스탠스를 조금 더 벌려주신 상태에서 제자리로 스플릿 스쿼트. 네 개의 동작 준비해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네 가지 동작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전체 루틴은 데이 1하고 동일합니다. 다리 벌려주시고 1, 2, 3 출발. 1, 2, 1, 2 연속으로 갈게요. 오케이. 1, 2, 1, 2 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한번 오른발 앞쪽으로 한번 왼발 앞쪽으로 동작이죠. 저희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 동작을 휴식 없이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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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나눠서 네 가지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 바로 저 마주보고 엎드려 볼까요? 하이 플랭크죠. 오케이, 땡. 자, 우리 지금 휴식 없는데 가능한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의 체지방도 조금 제거하면서 또 운동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 시간 사이에 휴식을 빼놨는데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거기서 시간 빼면 안 돼요. 맞죠? 바로 그 다음 플랜. 자, 이거 다음, 그 다음 동작이 뭐죠? 자, 토터치 동작이에요. 그쵸? 셋, 호흡 들이마시고 버르러 설까요? 자, 발 일반 스탠스. 오케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원, 2, 3, 1, 2, 오케이. 다시. 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정렬입니다. 자, 내려가면서 시선이 턱 당기고 아래 보고 있어야 되죠, 그죠? 후. 제가 이런 동작 누누이 말씀드려요. 내가 손을 얼마나 밑으로 뻗을 수 있는지 자랑하는 동작이 아니라요. 지금 차님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지금 이 동작을 하면서 오른쪽 햄스트링이 타겟이고요. 스플릿, 왼발 조금 더 뒤로 보내고 바로 1, 2, 3, 1, 2, 다시. 자, 세 번째 예열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우리는 힙업의 가능성을 도전하는 겁니다. 가슴 열고요. 상체 약간 부담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1, 2, 후, 다시. 1, 2, 3, 1, 2, 홀드, 다시. 1, 2, 3, 1, 2, 홀드. 잘하고 있죠? 둘, 마지막. 오케이. 자, 정신없이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쓱 가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바퀴 더 30초를 돌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 동작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토터치랑 스플릿 스쿼트는 조금 전에 했던 발에서 바꿔야 되죠, 맞죠? 그래서 저희 전략이에요. 세 번째 동작을 원활하게 했을 경우에 스플릿 스쿼트를 바로 진행을 하면 우와, 효과가 빠방 나요. 준비 출발. 오케이.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벼워. 이런 느낌 계속 주면서 원, 투. 자, 뛰면서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후, 후. 발을 크게 안 벌려도 괜찮아요. 이쁘게 톡, 톡 뛰면 되잖아요. 원, 투, 원, 투, 원. 와, 잘한다. 두 번째
할 플랭크 바로 가야 돼요. 바로 셋. 오케이. 자, 착착착착 착착착착. 오케이. 가슴 크게 열고 손바닥을 있는 대로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자, 내가 몸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약간 더 밀어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이게 단데? 그렇죠? 뒤에서 누가 밀더라도 내가 좀 버텨낼 거야 라는 이런 느낌. 자, 셋, 둘, 올라올까요? 최하님 다리 바꿔야 돼요. 원, 투, 쓰리, 반대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제가 뒤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못해 너무 안타깝지만 뒤꿈치를 이렇게 슬슬 자꾸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힘 좀 빼주세요. 오케이. 지지하고 있는 발 하나만 가야 돼요. 너무 깊게 숙이지 마세요. 못 숙여요. 정렬을 찍히면서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고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스플릿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오케이. 좋아요. 후 할 거죠? 다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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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자, 그만. 와우. 별거 없죠? 다 잘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에 1분씩 돌 거죠. 자, 1분씩 돌 건데, 자, 스플릿 스쿼시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는 좌우해서 그럼 5분 연속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자리 지키면서 자, 뒤꿈치 살짝 띄워볼까요? 오케이. 무릎 약간 여유 주고요. 준비. 가볍게 출발. 원, 투, 원, 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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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 보면 스스로 이런 박자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투. 오케이. 가볍게, 가볍게. 발을 크게 벌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발끝이 모이는 게 12시, 6시여야 돼요. 그죠? 30초 더 갑니다. 자, 각각 12시, 3시, 6시, 9시. 무슨 말인지 알죠? 발끝. 동, 서, 남, 북. 땅땅 정해놓고. 자, 계속. 후.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모멘트핏의 뱃살 엔딩 프로젝트 투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엎드릴게요. 자, 바로 플랭크 셋. 와,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자, 가슴을 이렇게 크게 펼치고, 자, 내가 지금, 자, 집중하시면서 턱도 당겨야 되죠, 그죠? 후. 두 손을 바닥 위에 턱 올려놨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인 내가 진짜 밀어내면서 등이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만 등을 구부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30초 더 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코어 운동을 조금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자, 초반에는 제가 좀 큰 동작 넣어가지고 체지방 연습하는데 집중을 할 거고요. 뒷세션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조금 더 복근을 이쁘게 만들기 위한 부분적인 운동을 하려면은 요런 코어 운동 그래서 전신을 굳건하게 하는 거 미리 단련시켜놔야 됩니다. 준비! 오케이! 스탠딩! 토터치!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자, 이거는 제가 30초씩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플릿 스쿼트는 좌우 각각 1분씩. 원, 투, 쓰리. 원, 투. 자, 급할 거 전혀 없어요. 다시. 후. 자, 이거 하는 거 내가 지금 땀 한 방울 더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동작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스플릿 스쿼트를 다리 교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무릎에 리스크를 줄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곧 우리의 힙업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을 하면서 자꾸만 아 근데 이런 동작은 아, 너무 좋죠. 마치고 연습 좀 하세요. 도움 진짜 많이 돼요.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자,
그 발 오른발 그대로 두고 더 뒤로 보내면서 바로 스플릿 원 홀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빨리 해서 좋은 동작과 천천히 해서 좋은 동작이 반드시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홀드 괴롭겠지만 저희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홀드 오케이 후 열 좀 주시고 다시 원 투 쓰리 내쉬면서 호흡 후 잘한다 다시 출발 원 투 쓰리 가슴 크게 여세요 다시 쓱 하지만 자 채아님 보세요 지금 자세 너무 좋죠 엉덩이 가슴 이게 약간 이런 경사가 있잖아 이렇게 몸을 딱 90도처럼 딱 세워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반드시 우리가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 앞발 쪽으로 채아님 기준으로 왼발이죠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다리 교체 나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파이널 1분입니다 바로 갈게요 호흡을 내쉬면서 가야 돼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홀드 내쉬면서 후 자 다시 내쉬면서 후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계속 자 가슴 계속 나 도도하게 계속 유지해야 돼요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자 30초 더 갈 거예요 다시 후 다시 후 그렇죠 가슴 열고 내쉬면서 스 다시 내쉬면서 후 자 끝까지 끝까지 후 다시 3초 2초 1초 그만 후 자 30초 휴식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이플랭크 1분만 더 하고 오늘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을 거의 다 세팅 다 해놨어요 장장 50일 프로그램을 다 세팅해놨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로 커요 스텝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엎드릴까요? 자 저희는 1분 동안 플랭크를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아까 하면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동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나온 동작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약 먹는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자 몸이 떨려야 돼요 스스로가 떨려야 되고 자 여기에서 왼발을 살짝 한 번만 떼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자 떼라고 다시 붙일까요 떼라고 하면 여러분들 발을 하늘 방향으로 있는 대로 올리지 말고요 1cm만 떼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길이다 오케이 오른발 렛츠고 출발 오케이 딱 좋죠 버티세요 몸이 정말로 이게 내 몸의 코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느껴져요 다시 마지막이에요 채아님 화이팅 왼발 1, 2, 3 오케이 그만 무릎 대고 휴식 자 오늘 운동 이까지고요 쿨다운 한번 할게요 자, 마주 보시고 천천히 저희 데이원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천천히 엎드릴까요? 천천히 엎드려서 바닥에 배를 두시고요 오케이 턱 당기고 이마 바닥에 붙여놓고 다 끝났습니다 천천히 가슴을 열면서 원, 투, 쓰리 오케이 턱을 약간만 당겨주시고 후.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동작이었죠? 엉덩이를 뒤로 쓱 내미는 다운독 동작을 다시 한 다음에요. 가슴을 크게 열어줄 거야, 딱 당길 거야. 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그렇죠. 종아리 허벅지 뒤쪽이죠. 자, 왼발부터 앞으로 출동. 자, 여기서 한번 홀드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여기를, 그렇죠. 하지만, 상체를 안정화시키는 그 액션도 같이 하고 있고 턱도 당기고 있죠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손 앞으로 원, 투 오케이 오른손까지 쓱 하시면서 상체를 버텼다가 하나 둘 셋 가슴을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자 제가 막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힘 좀 빼요 맞죠 오케이 다시 바닥
주시고 오른발 다시 바닥 내려갔다가 가슴 열고 한 번만 더 합시다. 가슴 크게 열어주시고요. 원, 투, 쓰리. 맞죠? 오케이. 자, 다운도. 원, 투, 쓰리. 후. 뭐 이런 거 가능해요. 여기서 뒤꿈치 한번 쓱 들었다가요. 들었다가요. 다시 한번 쓱 닿으면서, 그쵸? 뒤꿈치를 바닥으로 닿게 할 거야 하면서 종아리까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오른발 출동. 가슴 열고 스탑. 야, 여러분들이 골반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게 많은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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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열고 턱 당기고. 자, 오른손 앞으로 쓱 하는 동안에도 뒤꿈치는 이렇게 세워놓고 왼손 앞으로 가면서, 그렇죠, 몸이 반대편으로 길어지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천천히 가슴 크게 열면서 후, 셋, 둘, 오케이, 그만. 자, 자, 와,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또 뭐 투데이쯤이야 뭐. 투데이쯤이 맞죠, 맞죠. 투데이쯤이야. 자, 우리 잘 하나씩 잘 따라오고 함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작하는 거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돌려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몸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러면 3주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